예, 다음은 거의 없다 르뽀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르뽀가 뭐예요? 르뽀 심층 취재. 근데 르뽀가 단어가 되게 야하네요. 약간 왠지 그 느낌이 그렇죠. 예, 느낌이 약간 그 포르노 같네요. 그래서 몰랐어요. 르뽀라. 아 그래서 르뽀라 했어요. 심층 취재를 안 하고. 아 그래. 씨발 새끼야. 나까지 이상하게 만들지 마. 아 오늘의 르뽀 주제는 이겁니다. 예. 아, 대통령의 건강. 건강. 과연 괜찮은가?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와 같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길고 빡빡한 일정을 링거로 버티시면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사실은 휴식할 수 없는 일정이었고 그래서 귀국 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할 것을 공고한 소견을 냈다고도 들었습니다. 6월 8일자 뉴스예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링거를 맞으면서 순방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예. 건강이 악화돼서 귀국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치의 진단에 따라 한 주 동안은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에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아니 이거는 왜 발표를 해야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 휴식에 전념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도 주제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놀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일주일 동안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아파요? 놀 거예요? 나 아파요. 아니 전 세계 대통령의 나라 지도자 중에 아프니까 일 안 할 거라는 발표하는 나라가 있나요? 헬조선이요. 야, 대단한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니 그래서 강산이야. 우리 각각께서 국무회의도 주지 안 하시고 공적인 일정 다 취소하시고 예. 휴식에만 전념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 전념하기 힘들어요 휴식에만. 아 일주일. 아니, 나라가 헬조선에 불타고 있는데 불반대에서 휴식에 전념한다는 건 웬만한 정신 상태로 할 수가 없어요. 아 힘든 일이죠. 아 생각을 해봐. 6.25 때 전쟁과 폭탄 터 사람 죽어나가고 막 공산당의 사람들 막 코챙이를 째겨서 막 뭐 이런 거 하는데 자기 혼자 그 가운데 낮잠 잘 수 있어요? 갑자기 저승만 각하가 아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예. 나 피곤하다. 예. 나 링거 맞았다. 예. 이러면서 쉬어버리는 거야. 근데 저승만 각하는 한술 더 드셔야지 도망갔잖아. 예. 아 아무튼 그래 뭐라도 하는 게 낫다. 아, 그래 뭐라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원래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요 해외 순방을 갔을 때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 나라 정보기관에 누출될까봐 용변까지 감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대장염과 전립선염 그리고 또 부시 대통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재임 기간 동안에 꽁꽁 숨겼다는 외신 보도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국가 원수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비몽사몽하네. 아 씨발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엑스타시나 히로뽕이나 코케인이나 이런 걸 한 사발 빨아먹고 한 결정인지 예. 아니면 또 뭐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떡치는 와중에 아니 몰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할게 뭐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인지 예. 국민들이 알면 안 되지. 알면 안 되지. 안 돼 절대 안 되지. 예. 모든 결정에서 누가 결정했는가 그 회의에서 누구의 의견이 더 반영됐는가 그렇지. 그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되지. 그거를 결정한 순간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도 대통령의 건강은 2급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밝혀서도 안 되고 발표를 예. 해버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혹시 뭐 또 이번 정권만 너무 솔직해서 예. 국민들한테 이것저것 각하에 대해서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라고 예. 의문을 가져봤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청와대 헬스 장비 1억 원을 구입한 적이 있었죠. 헬스 장비 1억 원이면은 무슨 뭐 바벨이 50개인가요? 뭐가 필요해? 클럽을 하나 차릴 수 있어. 1억 원이면. 아, 클럽을 사야겠구나. 이제 뭐 앞으로 또 이제 후대 대통령들을 위해서 예, 예. 클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후대 대통령들을 위해서 그 헬스장 트레이너를 예. 헬스 코치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드렸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야, 레알. 진짜 레알. 야, 나라 세금 쓰는 게 씨발 지꼴리한테 쓰는구만. 이거는 마치 헬스장 갔는데 트레이너가 너무 내 건강 관리를 잘해주니까 예. 트레이너랑 결혼해버린 거야 마치. 근데 그때도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언론들이. 아니 무슨 헬스기구로 1억 원어치나 사셨습니까? 아니 1억짜리가 뭐가 있어요? 무슨 엿기 납으로 만들어내니까 금으로 만들었나요? 순금으로 만들었을지도 예. 모르지. 우리 각각 또 피부가 연하시잖아. 예.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물어봤는데 청와대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건 우리가 시시콜콜 밝힐 수는 없다. 예. 아픈 거는 시시콜콜 밝히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단 예. 말이야. 절대로 우리가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아픈 건 왜 얘기를 하냔 말이야. 예. 근데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건 뭔가의 연막이다. 아 뭐가 있을까요? 뭔가를 숨기기 위한 연막 작전이다라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뭔가 이상해요. 원래 일관성이 없는 행동과 관련돼서는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을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분명히 과거의 빡가능이 분명히 편집 밀리고 녹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방구나 끼고 그렇지. 헛소리하고 트림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날 갑자기 얘가 일관성 없게 다 대본 써놓고 맞아. 되게 잘 열심히 하고
자기가 분량을 다 채워놓고 아 그런 일이 편집을 바로 해버리고 아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럼 빡가는 게 그 파킨슨병에 걸린 거죠. 아 거의 뭐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연막을 치기 위해서. 예, 연막 치기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예. 이런 걸 오히려 티를 안 내기 아, 위해서. 빡가는 게 에이즈 걸렸을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결혼도 한 새끼가 어디서 에이즈를 올마와.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뭔가의 연막이다라고밖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연막일까요? 제가 이 대통령의 그 증상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예.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의 증상은 이래요. 만성 피로, 피로, 인후염, 위경련, 위경련, 인두염. 인두염은 그 인두요. 코알엔 인두에서 거기 나는... 인중이고 아, 인중이야. 아, 편집. 편집하지 마. 이거 재밌는데. 아니, 이게 뭐 인두가 어디예요? 인두는 머리 예.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 머리 뒤쪽. 머리 뒤쪽이에요. 아. 목하고 연결되는 예.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후두부 아닌가요, 여기? 후두부는 그냥 뒤통수. 아, 뒤통수가. 예. 아. 후두부는 뒤고 인두는 좀 아래. 목하고 연결되는 곳을 말하는 거. 인후염도 마찬가지. 인후염은 요 앞쪽에 목하고 연결. 업다 님의 머리 전체는 대두부인가요?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서 미열이 발생하고 있다. 미열. 이게 무슨 증상이냐? 뭐예요? 바로 임신 초기 증상과 비슷하다. 아, 임신 초기 증상. X인가요? 알 수 없지. 아, 누구일까요? 피처리 해라, 이 기새끼야.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오, 임신 증상과 비슷하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국가적인 경사예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보세요. 임신 초기 증상이 이렇습니다.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잖아. 예. 그러니까 많이 밥을 먹고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더 피곤하고 맞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도 비행기 타고 놀러만 다니는데도 피곤해. 존나 피곤해. 쓰러지고 픽픽픽. 더군다나 또 우리 각각 나이를 생각해야 돼. 아, 노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산이면은 보통 애들이 힘들죠. 애들 힘들고 그 다운 증후군 자녀가 예. 태어날 확률이 25분의 1까지 올라가요. 예. 물론 모든 건 추측입니다,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밥을 일일이 다 먹지를 못하니까 링거를 맞아야 돼. 아, 링거. 링거 맞아야 돼. 그리고 원래 피곤할 때 목 붓는 사람 있죠. 예. 얼굴 붓는 사람 있습니다. 예, 얼굴 붓는 건 뭐 없다니 말이야. 나죠. 근데 난 그냥 평소에도 부어 있는 거. 예. 근데 둘 다 붓는 경우도 있어요. 아, 우리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여한 각하 얼굴 봤지 않습니까? 보톡스라도 맞은 것처럼 퉁퉁 부었어요. 아, 무슨 말벌에 쏘인 것처럼. 근데 우리 각하 보톡스를 맞았을 리는 없어. 그렇죠. 왜? 우리 각하 동생분 때문에 주사 바늘을 굉장히 혐오하시거든. 혐오 전 정도가 아니라 이거 거의 경기 반응이에요. 그렇죠. 주사 때문에 말아먹었거든. 맞아. 다 말아먹을 뻔했거든. 예. 그런 이분이 자기 얼굴에 주사를 꽂을 리가 있어? 없죠. 없지. 그러니까 이건 부은 거야. 패치를 붙이지. 그렇지. 왜 부었느냐? 이거다. 만성 피로. 임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만성 피로. 만성 피로인데 만성 피로의 원인은 임신 초기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 또 있어요. 위경련. 예. 원래 임신을 하면 뱃속에 아이가 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장기가 밑으로 밀려나요. 아래로 압박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생기냐? 위장 질환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위경련이야. 아, 이미 초기 때. 그렇지. 그 임신 말기 때 출산할 때 생기는 게 질경련인가요? 하이맨이다 이 개새끼야. 아니, 나 진짜 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난 모르지. 난 임신 안 해봤으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경제 질환은 정경련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볼. 궁금해서. 나 단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아, 정말 궁금해서. 아, 그래.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예. 거지. 아, 궁금하면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이거 모든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허위 사실 유포랑은 다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추측한단 말이지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증상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그냥 그게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실대로라면 이건 굉장한 경사입니다. 경사죠. 아, 엄청난 경사예요. 구태야 돼요. 아, 완전 난리. 예, 노산 때 아기 건강하라고 구태야 됩니다. 군미에서. 왜 성경에 보면 그 동정녀 마리아가 하느님의 은혜로 씨앗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야? 하... 우리 각하 동정녀잖아. 예. 이번에 태어나는 아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디저스 크라이스트면 좋겠다. 디저스 크라이스트. 예. 산모 디저스. 아, 그럴 리가 없자. 네, 그럴 리가 없다. 없자. 없자. 아, 네. 나 당황했어.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우리 그 각하께서 예. 우리 그 원조 각하의 예. 그 축복으로 새로운 생명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게요.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가 이렇게 예.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할 리가 있겠느냐. 아, 그 조상들의 은덕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태어나면은 주사기를 꽂고 태어났을 때. 평생 주사기를 몸에서 떼지 않을 것 같은 축복이 각종 영양제
메스암페타민 링거 뭐 이런 거 모든 영양제를 들고 태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이건 다시 한번 조상의 은덕 때문에. 그럼 조상의 은덕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게 너무 잘한 게 많아서. 그렇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오면서 일본어로 하면서 나올지도 몰라. 와다시와 와다시와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나올지도 몰라. 야 칼을 들고 나와요. 메스를 씨발 주사 손 의사 손에서 뺏은 다음에 아니면 한 손에 씨바스리가를 들고 마시면서 주사바늘을 꽂고.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저기 뭐야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조선 땅에 헬조선의 헬조선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 구세주. 마지막 선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절대 그런 건 없는데. 소설 써봤어요. 추측인데 아니 그 청와대가 자꾸 발표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예,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앞으로 좀 발표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건강 같은 건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바마 대통령 화장실 언제 갔는지도 얘기 안 합니다. 네. 아무튼 거의 없다 루포 여기까지입니다. 자 거의 없다 루포 2. 아 루포 2. 아 야 뭐 루포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나 이러다가 루포 나 준비 하나밖에 안 했는데 루포 전문 기자 되겠어요. 아니죠 루포 말군 노 루포 전문 기자라고 했어요. 너 이 새끼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노 루포. 자 한국 보수 진영의 영웅 보수 진영의 정신적 지주 어버이 연합이 공중분해됐어요. 예 파더 유니온이죠. 공중분해요.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 아 그분 멀쩡하게 살아계시더라고. 아 지금 그 검찰에 안 불려갔어요? 안 불려가고 그 유병재 씨 고소했잖아요. 고소하고 고소만 하고 다시 살아졌다고 하더라고. 예. 아 이분 굉장히 편리할 때만 나타나시는 것 같아. 아무튼 이 어버이 연합이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이 큰일이에요. 이래서야 종북 잡발들이 광화문 광장에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각하 퇴진 시위를 벌여도 얘들한테 욕지거리하고 조인트 까고 강목으로 뒤통수 후려줄 영웅들이 없어. 아 없어요. 나라가 위험해져요. 아 지금 큰일입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 똥꼬충들이 우리는 똥꼬를 사랑하고 항문섹스의 자유를 원한다 이렇게 소리를 쳐도 똥꼬충들 앞에서 동성애 반대 훌라송을 불러주실 분들이 없어요. 없어요. 지팡이들 휘둘르면서 똥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만한 그런 분들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영웅들이 없, 그런 히어로들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훌라송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음원을 못 구했어요. 영혼도 팔아버리고 뭐지?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어버이 연합이야말로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일당 2만 원과 컵라면에 영혼도 팔아버리고 빨리 어서 꽂아주세요 이러면서 후장을 마구 별려대는 창난 연합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났어요. 이건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사실은 하이드라의 첩자였다는 그렇죠. 마빌 코믹스의 이번 이슈만큼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예. 이로써 한국의 캡틴 코리아 어버이 연합은 아주 높은 확률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릴 것 같습니다. 허허허. 왜? 이제 돈을 줄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물주가 없어. 하지만 한 영웅이시면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난 법이죠. 맞아요. 여성 대통령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성 히어로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엄마 부대. Force of Mother. 아, 엄마 부대. 어버이의 시대가 가고 엄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어버이는 연합이었어요. 맞아요. 어버이도 연합. 엄마 부대는 Force야. 아, 군사단체야. 움직임 자체가 액션감이 연합하고 달라요. 맞아요. 전투민족이에요. 역시 저희 뭐야 그 행주산섭 대첩이나 행주 대첩이나 이런 데서도 안 여자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합니다. 우리나라 국기 종목들만 봐도 여자들이 강해요. 남자보다. 아무튼 이 여성 히어로 집단이 나타나 엄마 부대가 나타났는데 여성 대통령은 엄마가 아닌데 아 뭐 곧 되실지도 모르죠. 아무튼 새롭고 강력하게 등장한 엄마 부대들의 활약상을 한번 보시죠. 존나 지려요. 행동력이 쩝니다. 본인들 말로는 전부 압구정에서 사는 대단한 엄마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압구정역에서 사시는 것 같죠. 압구정역에 자주 가서 커피 한잔 드시는 분들이죠. 압구정역이 그 앞에 구정류 구정물이 흐르는 역이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뒷구정에서 물이 흐르죠. 아 뒷구녕에서 예. 아무튼 이분들이 2013년 창립을 했어요. 예. 본격적인 활동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 활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그러니까 우리 계속 차별하게 해주세요. 차별하게 해달라. 차별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그렇다. 차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국강병의 길이다. 그렇다. 차별해라. 차별하자. 그 뜻이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해야 차별해야 하고 차별해야 한다. 외주 노동자를 차별해야 하고 남녀 평등은 없다. 없다. 남녀 차별해라. 엄마 부대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게임 규제 찬성 시위. 규제해라. 규제해라. 세월호 유가족
반대 시위. 어, 유가족을 반대할 수가 어, 있어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니들 그만하고 돌아가라. 예. 집으로 돌아가라. 유가족은 아무것도 국가의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그렇지. 이분들이 들었던 피켓이 난리 나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의사자라니요. 이해할 수 없네요. 예. 아, 이렇게 쓰여진 피켓을 들고 우리가 배 타고 놀러 가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3개월이 넘었어. 그게 100일이지. 우리가 그 배 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그 배 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예. 이런 막말을 던져주신 분. 이게 막말 정도가 아니네요. 야, 전투력이 어마어마하죠. 야, 보통의 엄마라는 게 출산의 고통과 이 자녀를 키우는 감동을 같이 하는 공감 능력이 많아지는 나이. 아니, 그런 사람들을 모성애가 있는 사람은 엄마라 그러는데. 아, 이분들 대단해요. 이분들은 부대니까. 아, 그렇지. 그런 엄마로서 갖고 있던 거를 군인으로서 버려야 돼. 아, 그렇지. 엄마로 각성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는 부대일 뿐이야. 그러면서 군인으로 거듭난 거야. 사사로운 감정 다 버려. 마치 가미가제처럼 여성으로 느끼는 차별 같은 거 차별해야 돼. 이런 겁니다. 엄마는 느끼는 자식을 잃은 슬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슬픔이 안 돼. 오로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 이게 놀라운 엄마 분들이잖아. 포스 오브 마더리에요. 무서운 거죠. 엄마로서 가진 특성들을 전부 다 거세당한 용병인가요? 아, 어벤져스에도 예. 이런 캐릭터가 있죠. 그렇죠. 블랙 위도우. 생식 능력을 거세당했잖아요. 엄마를 위한. 그렇죠. 오로지 전투만을 위한. 오로지 이 얼찐만을 위한 부대인 거야. 야, 이거 아마존에스야. 그러니까 무섭잖아. 아, 존나 무섭다. 아무튼 금재동 퇴출 시위 있었죠. 아, 연예인 김재동 씨 예. 퇴출 시위 있었습니다. 퇴출해야 된다. 이분들이 한 거예요. 엄마들이 화났으니 김재동은 장가 다 갔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불편해서 힐링 캠프를 볼 수가 없다.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남겼고요.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어버이 연합에 들려서 반동성애 집회도 꾸준히 참고하셨고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때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합의다. 네네. 당장 취소해라. 아베는 제대로 와서 사과해라. 근데 이분들이 또 여기서 반대 시위를 하셨어요. 반대 시위를. 아베는 충분히 사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군소리 말고 들어가라. 일단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까 또 어떻게 됐든 용서하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면 이것은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의 조선의 국력이 너무 약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다시는 후손들에게 이런 침략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용서하고 우리가 빨리 국력을 일으키자는 이 뜻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용서해야죠.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용서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어르신들이 아프지만 받아들여 주셔서 아베가 그렇게 사과를 하셨고 이번에야말로 어르신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으로서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참 모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위를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게. 아니 같은 여자로서 또 자식이 있는 엄마로서 자기 딸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으면 그 느끼는 감정과 공감이 있을 텐데 그렇지. 거세하기 때문에 거세했잖아.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예. 댓글 딸내미나 엄마가 위안부로 끌려갔어도 지금 같은 말을 할 것인가? 예.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와, 제대로 키워진 용병 부대예요. 감정이 없어 이분들. 와, 이분들은 정말 만약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이 엄마 부대를 그대로 특공대로 투입을 해야 돼. 싹 다 죽여버려 그냥. 김일성 목 따러 그냥. 목 따 그냥 다 그냥. 야 씨발. 어린애도 아니, 그냥 막 죽여버릴 거 어린애들도 그냥. 아니 그 험한하는 실미도에서 훈련 받은 애들도. 예. 막 지들끼리 울고 그렇지. 마음 아파서 막 이랬잖아. 인간적인 감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엄마 분의 그 거세당했어. 없어. 없어.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 다 조져버리는 거야. 와, 이분들이 그 위안부 합의 관련 시위 때 피켓을 들고 왔는데 여기 써 있는 문장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저희 가족도 일본 징용에 끌려가 죽도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강제징용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강제징용에 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재정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일본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예, 예, 이거 예. 아니야. 와, 분노의 감정까지도 제거당했네요. 야, 놀라운 사람들이죠.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렇지. 왕자지 게임에 있는 거세 용병처럼 변했어요. 여자니까 이게 거세가 쉽지도 않았을 텐데. 에이. 많이 농담입니다. 예. 뭐 세뇌 같은 거 당하셨겠지. 아무튼 예. 정말 타고난 전투부대다. 스페셜 포스다 진짜. 이렇게 전방위적 활동하는 건 어버이연합도 못 했거든요. 진짜 이런 행동력은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이런 말을 못 하잖아. 그렇다지. 당신의 딸이나 엄마가 이런 말 안 하거든. 어버이연합 그냥 그러면 질문하면 너 어디 기자야? 그렇지. 이 새끼 네 기자 질문 안 받아. 이러면서 하지. 그냥. 질문 자체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가 이 개새끼야. 도대체가 이 개새끼야. 이해 들어가다 와이드에 씻는 거 있지. 요거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이 놀라운 행동력을 예. 보세요. 이제 아베의 사과를 받았으니 남은 여생 마음 편히 보내십시오. 이런 표. 이거 들고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피켓이나 플랜카드에 철자가 전부 틀려 있어. 아 지능까지 거세당했군요. 그렇죠. 언어 구사력도 거세당했어요. 이건 진짜 용병이야. 아 이분들 보면은 북한에 투입해야 돼 바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철자를 다 틀려. 왜냐하면 해리 증상이야. 아. 그 있잖아 MK울트라 보면 사람의 인격을 분리시키잖아. 아. 그런 거에 당한 걸 수도 있어.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다 지워버리다 보니까 학습까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 부작용으로 학습까지 지워져 버린다. 야 무서운 부대예요. 아 이런 야 이런 분 아 이런 분들 저 시리아 내전이나 이런 데 좀 보내면 안 돼요? 용병으로 보내면 좋죠. 아, 막 외화 존나 벌어오실 예. 것 같은데. 아니 이 놀랍잖아요. 당신의 딸이나 엄마가 위안부로 끌려와서 지금 같은 말을 할 것인가? 그렇다. 야 이 놀랍잖아 진짜. 아, 이분은 용병 시리아로 보내서 IS 잡혀. 거기서. 아니 군인으로 그래 거기까지만 예. 그래. 아 그래도 이분들은 별로 그 삶에 전혀 만족할 거야. 굉장히 만족하실 분들이에요. 난 만족한다. 예.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나는 기쁘게 죽겠다. IS에서도 나를 이용한다면 기꺼이 목을 따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될 거예요. 이분들 이럴 거예요. IS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잡았을 때 돈 내놔라. 맞아. 얘네 목을 따겠다. 그 뭐야 그 고향 나라에 보낸 비디오 막 찍고 예 찍고 빨리 돈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근데 엄마 고대는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럴 거야. 우리나라는 나에게 한 푼도 쓰면 안 되문이다. 당신들 가족이 그립지 않아? 안 그립다! 이러실 수 있는 분들이야. 예. 놀랍잖아. 그리고 IS가 또 이런 게 있잖아. 서로 죽이게 하잖아. 아. 이분들. 야, 네 동료 죽여! 알았다! 빵!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IS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렇지. 갑자기 혼돈에 빠질 수가 있어. 놀라. 내부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는 분들이니까. 트로이 목마로 그냥 IS 잠입시켜도 돼요. 아, 놀라워요. 예. 이분들 진짜 무서운 분들이다. 무서운 분들. 이분들이 최근에 또 그 구의역 사고 났던 데 있잖아요. 아니 안 가는 데가 없어? 안 가는 데가 없어. 얘 뭐야 이번에 어떤 짓을 했나요? 구의역에 사고 난 데 와가지고 예. 갑자기 희생자 사진을 막 폰카로 막 찍었대. 예예. 예. 그래서 희생자 이모가 댁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나가라 이러니까. 이분이 또 역대급 멘트를 날리셨어요. 뭐래요? 야 무슨 이모가 가족이냐 고모가 가족이지. 말할 자격이 없다. 야. 아 근데 이모가 원래 엄마 쪽 아니야? 고모가 그렇죠. 아빠 쪽이고 이모가 엄마 쪽이 고모가 아빠 쪽이죠. 엄마 부대인데 왜 이모가 가족이 아니야? 아 차별을 찬성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남녀 차별을 찬성합니다. 아 그리고 되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이거 세월호처럼 키우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이야. 이분들이 어버이연합의 공백을 다 메우고 있어. 와 이거 더 세요. 야 이거 듣고 아니 어버이연합 이런 발언도 못 하거든. 못하잖아. 사진이 왜 찍어야 하면 야 찍을 수 있지 야 진짜 야 이거 니 샷 박정희 알아 진짜 이렇게 말했을 분들인데 그분들은 아니 씨발 대한민국 자유국가인데 내가 직접 말든 너 새끼들아 새끼 너 뭐 어디 너 애비도 없어지게 새끼들이 진짜 이랬을 분들이에요. 의학이나 지르고 말았을 텐데 예. 엄마 부대는 당신네들 가족이 이랬어도 이럴 거야 사람의 이러는 분들이야. 염장을 지르는데 아니 염장을 지르는 게 날카롭진 않아요. 이상한 뭐 닭꼬치 같은 걸로 염장을 지르는 것 같아. 존나 지르는 거 막 근데 이상한 걸로 찔러. 근데 기분은 존나 더러워요. 예. 양념 발라져 있는 닭꼬치 찔리니까 매워. 아무튼 이분들 아이덴티티가 아주 확실해요. 예. 세월호 싫어해, 동성애 싫어해, 예. 위안부 합의에 불만 있는 애들 싫어하고, 예. 김제동 싫어하고, 어버이연합하고 예. 논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각하가 싫어하는 건 다 싫어하네요. 그렇지, 신기한 일이에요. 예. 똑같이 싫어해요. 각하도 엄마니까. 엄마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어버이 연합이 그랬던 것처럼 탈북 어머니를 일당을 주고 시위에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 4월 달에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이 엄마 부대의 실질적인 통, 그러니까 대가리가 주옥순 씨. 아, 이름이 주옥순이에요? 이, 발음을 좀 빨리 하면은 이름 자 주옥 같네요. 그렇죠. 주옥순 씨가 일당을 주고 이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이미 다 까발려졌어요. 예. 근데 이분은 부인을 했거든요. 우린 그런 적 없다. 근데 탈북 어머니가 다 불었어. 아, 불었어. 아니 왜 보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뒤가 지들끼리 말을 못 맞춰. 아무튼 주옥순 씨 사진을 봤는데 이상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요? 내가 또 여자 얼굴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잖아.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주옥순 씨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근데 대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나라만 생각하는 유관순. 아, 유관순. 자기가 유관순이라는 거야. 이상한 일이죠. 유관순은 20세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게요. 이분 60세가 넘었어요. 그러게요.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분은 유관순보다는 홍길동에 가까운 인물이다. 오, 홍길동. 왜냐하면 신분하고 지위가 막 바뀌어. 아, 신출귀몰해. 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야, 이거는 북쪽이랑도 연관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서남북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예. 이분이 그 유명한 뉴라이트 출신입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여성위원장이에요. 어떻게 뉴라이트에서 간판을 달았냐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돈을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그 질문이 그건데? 아, 질문이 어떻게 뉴라이트에 간판을 달았냐 했는데 돈을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돈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이 말은 돈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또라 연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2012년 11월에 종북반대운동 공고육 살리기 공동대표로 등장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 정교조 죽이기. 아, 정교조 죽이기. 정교조 다 빨갱이. 예. 그러니까 정교조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 공고육을 살려야 된다. 예. 이런 취지의 운동이었고요. 2013년 3월에는 공고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예. 바로 6월에 정규조 추방 범국민운동 공동대표. 예. 7월에는 NLL 예. 대책위원장 위원장이셨어요. 네. 그리고 9월달엔 나라지킴 여성연대 대표. 예. 딱 사흘 있다가는 다시 엄마 부대 대표로 돌아오셨어요. 11월달에는 천주교에서 시국 미사를 열었거든요. 아니 무슨 지금 앞에 보수 단체들은 무슨 인터넷 닉네임 바꾸듯이 단체를 만들어요? 아니 까놓고 보면 NLL 대책 뭐 정교 추바 까놓고 들어가 보면 거기 있는 대표는 고놈이 고놈이잖아.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 단체가 무슨 단체가 집회했다. 이렇게 하면 기사거리가 되는 거, 움직임이 크게 보이는 거야. 되게 많이 온 것 같잖아. 그래서 이 사실이 이게 사실과 팩트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무슨 단체가 집회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처음 만든 대가리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소유주가 누군지만 말하면 돼. 지금처럼 정규조 추방본부 엄마부대 이렇게 집회 열었습니다 하지 말고 주옥순이 관리하고 청와대가 운영하는 보수 용역 잡부가 무려 6개의 닉네임을 내걸고 세월호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팩트에 근접하다. 아니 어째 이렇게 많은 단체들을 다 만들다가 해산시키고 근데 웃긴 거는 언론에 나면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단체가 있다 생각할 거 아니야. 생각을 하잖아. 큰 움직임이 있을 거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움직인 사람 한 명이야. 한 명이야. 아 그리고 보통 인터넷에서 닉네임 만들어도 일주일은 쓰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나흘 만에 바꿔. 내가 볼 때는 그냥 오늘 어디 시 나갈까? 저기 나가고 그냥 그때 나가기 전에 피켓에다가 그냥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걸로 이름을 정하자고 나가서 그게 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옷 갈아입듯이. 예, 예. 오늘 이거 한번 입어볼까? 오늘 한번 입어볼까? 오늘 저거 한번 입어볼까? 그 NLL 시위 나갈 때 NLL 대책위원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정교조 반대 나갈 때 정교조 추방 범국민 운동본부가 되는 거고. 세월호 시를 때는 세월호 추방 운동본부가 되는 거고. 또 놀라운 게 다 보면은 공동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표도 여러 명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는 그 탈북 어머니에서 불러다 채우고 자기네들끼리 공동대표 계속 돌아먹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11월에 천주교에서 시국미사를 열었어요. 각하 정신 차려라. 이렇게 시국미사를 열었는데 이때는 또 나라지킴 여성연합이라는 간판을 바꿔달고 시위에 참가를 하셨는데 천주교 종북이다. 니들 다 북한으로 가라. 예.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셨어요. 근데 이때 내가 사진을 봤는데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하셨거든. 네네. 이 집회 사진에 아주 놀라운 인물이 있어. 뭔가요? 누구냐면 세월호 분향소에서 모든 유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각하랑 악수하고 포옹하신 분 있지. 예. 그분이 여기 계시더라고. 그분 배우였구나. 배우였어요. 정부에서 고용한. 모르지 뭐. 너 어디서 고용했는지는 모르고 뭐 어머니 회사에서 고용을 했을 수도 있고. 배우였네. 이분이 여기 계시더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월에는 또 엄마부대 대표로 다시 컴백을 하셔서 국정원 개혁 특위 예산안 심사 막교안 집회 또 주도하시고요.
이 모든 간판을 6개월 동안 만드신 거예요. 어, 닉네임 정하듯이. 그렇지. 옷갈아 입듯이. 어, 2014년 되니까 엄마 부대 집회 딱 갑자기 바꿔. 엄마 부대가 엄마 부대 봉사단으로 바뀌어. 봉사단으로. 어, 이게 눈이 안 보이면서 봉사단인가 봐. 앞을 볼 수가 없어. 엄마 부대 봉사단. 없어. 이번에도 직함이 달라요. 갑자기 대구대학교 교수 직함을 달고 나왔어. 에이. 그래서 내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봤어. 근데 나처럼 간 사람이 많았나 봐.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떡 걸려 있어. 예. 우리 학교는 우리 대학교는 주옥순 대표에게 학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범죄예요. 이거 학위 사칭입니다. 예. 그래도 셀 수 없이 많아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규탄 집회. 예. MBC 김종국 사장 퇴진 긴급 회의. 국정원 권모 과장 자살 시도 관련 KU 기업. 이분이 그분이잖아. 저 국정원에서 연탄가스 마시고 자살 시도했다가 깨어나니까 자기가 국정원에 있었던 기억을 다 잊어버렸다는 그분 아니야. 맞아요. 이분 어서 쾌유하시라고 집회하신 거고. 예. 리포트 주한 미대사 쾌차기원 기도회. 예. 조현아 마녀 사냥 그만하자 성명 발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 뭐 끝도 없어요. 야. 이거 아직 날 반도 안 읽은 거야 이거. 이분은 몸이 하나인데 여기저기 너무 많은 곳에 걸쳐 계셔. 야. 분명히 이분은 분명히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타고난 멀티플레이어다. 허, 다양합니다. 왜 우리가 야동 보면 나오잖아. 예. 남자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해서 멀티플레이 즐기시는 네. 분들 있잖아. 뭐 왜 그런 일본 야동에 보면 왜 모든 구멍 사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아닐까. 예. 지금 너무 많은 보수단체가 이분을 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 악마를 보았다 보면 거기서 최민식이 이렇게 건드린 여자가 그러잖아. 이 예. 개새끼들이 이제 아주 돌려가면서 지랄한다고. 이분 지금 몸은 하나인데 너무 많은 보수단체를 받아내느라고 예.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다. 네. 이거 분명한 여성 학대다. 아, 학대요. 이 보수 새끼들이 갱뱅이 생활화가 돼서 그런지 예. 이게 한 여자분을 이렇게 여기저기 막 돌려. 이러지 마라. 이분 다른 단체도 아니고 엄마 부대 대표인데 이렇게 막 써서 되냐. 적당히 써먹어라. 이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히 이런 내용을 접해도 나는 괜찮다. 아,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감정이 거세됐어요. 예. 아, 생각도 거세됐어요. 아. 오로지 행동으로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통장의 입금과 행동만 예. 있는 분이에요. 우리 엄마 부대 대표님들 쭉 같은 순이에요. 아.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아. 진짜 놀랍다. 이거는 여성 승리예요. 아, 진짜 여성의 승리입니다. 아무튼 거의 없다의 르포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헬주선 리포트하고 예. 르포를 진행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계속 하던 거 있죠. 네. 그 10세 기업 선발전. 아,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한 3일 있다가 그렇죠. 해야 됩니다. 3일 후에는 10세 기업 선발전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떨어졌다 울지 않습니다. 아래로 웁니다.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는 한은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지치지 않고 달립니다. 오늘 가요권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가 아니라 3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